남편이 지금 한 몇 달 동안 계속 연락이 왔어요. 뭐 작가님 통해서도 연락이 오고 직접도 연락도 오고 그래서 대놓고 얘기했었어요. 저는 결혼할 사람 만날 거다. 네. 아, 네. 거절할 용으로. 거절할 용으로. 아. 저는 결혼할 사람 만날 거고 너무 감독님 매력 있으신데 죄송한데 저는 결혼할 사람 만나야 된다. 그때 나이도... 매력을 느껴서 그런 거 아니면 그냥 거절할 용으로 그런 거. 반반이었죠. 반반. 될 대로 되라. 50-50. 네. 아 그러면은 그럼 뭐 식사라도 한번 하시죠. 이렇게 계속 말이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되게 철벽을 많이 쳤었어요. 되게 부담돼가지고. 그럴 수 있지. 네. 네, 근데 불순한 의도를 갖고 남편을 만났다고요? 살짝 이렇게 드라마 감독님이니까 이렇게 드라마도 좀 하고 그러려고?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불순한 의도가 그냥 너무나 단순한 생각이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결혼하고 나서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오빠 나 정말 드라마 하고 싶고 연기하고 싶다. 그랬더니 정말 이런지 하에 거절을 하는 거예요. 나는 프리랜서다. 이제 MBC에 있다가 나왔는데 첫 드라마에서부터 아내를 갖다 쓰면 너를 갖다 쓰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그래. 맞아, 그 맞는 얘기. 그 병기 씨가 그 제대로 얘기했네. 그럼 아니 근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평소엔 그렇게 스윗하고 하다가 진짜 딱 일 얘기하자마자 안 돼. 아, 자기도 살아야 되잖아. 옛날에 그 잘 나가던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리차드 버튼하고 같이 영화 나온 거 망했어요. 근데 영화는 좋아요. 영화는 좋은데 오늘 얘가 잘 통하네. 그래서 내가 제가 얘기했어. 오빠 내가 만약에 뭐 김태희나 뭐 한예슬이나 이랬으면 나를 안 된다고 이런지 했겠어? 이것도 틀린 말 아니야. 이렇게 또 된 거야. 나니까 안 된다는 거잖아. 한예슬하고 김태희는 남편한테 그런 얘기도 안 해.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지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었어요 그게? 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자존감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나도 그래도 예능에서 오래 했고 한 7년 했고 성우도 13년 차인데 나도 경력 있는데 되게 화가 나가지고 그때 되게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김혜진 씨는 결혼하고 나서 굉장히 기운이 없어졌네. 그렇게 막 화내 그러면 좀 쳐다듬을 텐데 그냥. 저게 아니 뭐 그거 선배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화가 나고 슬프고 아니 항상 이쁘다고 보면 옆에 눈물 뭐 리액션 나는데 그냥 왜 그래? 아니 제가 옆에서 막 화내고 있는데 화난 것 같아갖고 나는 오히려 말이 없어야 되겠다. 몸서 보여주는 거야. 다 타면은 이제 꺼져. 이따가 또 조용해질 거야. 알았어, 알았어. 다 타고.